안녕하세요. 강화별상 열흘당입니다. 저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 집, 제 갓집들 전화 좀 해요. 전화 좀. 어? 전화를 안 하면 내가 어? 어떻게 지내는지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일일이 전화를 맨날 늑내미로 적어가지고 맨날 찾느라고 바빠. 어? 전화 좀 해요. 그리고 또 손님들 어? 아니 왜 자꾸 어? 저기 뭐 예약을 해놓고 그러면 3일들을 취소한다든지 4일들을 취소를 해주면은 급한 사람 그때 끼워넣어주면 되는데 왜 연락도 없이 안 오시냐고.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하시는 거잖아. 어? 그냥 차라리 아침에 뭐 못 오신다고 연락해주면은 저 뭐 왜 안 와요? 무슨 큰 소리 안 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빨리 급한 사람들 뭐 급하다고 빨리 맨날 봐달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애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뭐 4시 넘어서 내가 좀 앞당겨서 올 거냐고 물어봤을 때 꼭 4시 온다 한 사람들이 어? 안 와버리면 난 그때 기도하고 싶어서 좀 땡겨서 하려고 그러는데 안 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전화 좀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또 못 오는 사람들을 미리 전화하는 사람한테 참 고맙고요. 그래서 그냥 하도 그런 사람이 이제 몇 번 있으니까 그냥 아예 돈을 상금을 받아버릴까 싶어. 그, 뭐, 한두 번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몇 번 그려버리니까, 기다린 사람들은, 뭐, 예약점 사람들이 되게 흥분을 강분을 하고 있더라고.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쁘게 생겼네. 근데 왜 울음이 나오려고 그러지? 미치겠다. 왜 갑자기 왜 그러지? 나 요즘 울면 안 되는데, 울면은, 나중에 눈 땀에 눈이 안 좋아서 울면 안 되는데, 인생사를 참 힘든 인생사를 살았나 봐. 갑자기 진짜 왈크닥하네. 아까 밖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힘든 인생사를 살았나 봐. 어? 그 힘든 인생사를 누구한테 말 못하고 살았나 봐. 지금까지 그냥 허허허허 웃으면서 살아서 사는 거지 겉으로 누구한테 내색 못하고 살았었나 봐. 옆에 친구가 있더라도 네. 내 속내는 네. 별로 터놓지 않고 살았나 봐. 근데 참 이상한 게 저희 집 구독자들은 참 내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아. 어? 왜 그러냐면 참 어렸을 때부터 긴급한 대답하세요. 네. 어렸을 때부터 내 인생 7살이라 그러죠. 네. 7살, 8살이면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솔직히 네. 말해서. 네. 그때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나 봐. 맞아요. 7살 때. 네. 7살, 8살이면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운 인생이 그때 뭘까? 뭐 부모를 잃었다든지 뭐 부모가 떠났다든지 그게 고통스러운 인생이겠지. 언니 7살 때 8살 때 엄마 그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았어? 네. 헤어져서 살았어. 헤어져서? 근데 어쩔 수 없는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갈 수밖에 없던 것은 언니가 뭐 그렇게 잘 알으라고 뭐 더 믿는데 뭐 아버지 술 먹으면 술 한 잔 마시면은 술독에 빠진 사람이었지 네, 가정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네. 자식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또 한 가지 조금만 시골에서 고향이 시골이었나 봐. 네. 시골이었는지 엄마가 이렇게 막 코미로 밥 매는 소리가 들렸는데 엄마의 한숨 소리밖에 안 들려. 네. 밥도 넉넉하지 큰 밥도 아니면서 엄마가 이렇게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골고루 하셨네요. 의처증, 또 노름, 또 기지, 안 할 것은 다 또 때리 폭행, 폭언 다 하셨네. 그러다 보니까 언니 인생이 이렇게 슬픈 인생이 돼버렸구나. 그래서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신의 가물도 중요하고 조상 가물도 중요하고 다 가물이 중요하건 중요한데 내가 점을 보면서 아 가정 환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사삼사삼 내가 깨우쳐 느끼고 그래. 아 신가물도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커 갔을 때 그 환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한 문제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14살 내가 집 등지고 내가 객기 생활을 하라는 사주야. 객기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서 집에 돈을 대주고 사라는 사주 권위 사주야. 응? 근데 이 사주를 꾸준히 돈만 벌면서 재미나게 살면서 하고 싶은 걸 했으면 괜찮은데 언니는 언니한테는 남자가 수없이 보여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17살 때 남자 만났어요? 말하자면?
만났어요. 17살 때부터. 네, 남자야 그때부터 17살 때. 나쁜 건 아니니까. 네. 내가 이러서 만나고 친구처럼 만나는 건 나쁜 건 아니니까. 17살에 남자 만나. 근데 남자 왜 이 말 하냐면 남자가 언니한테 잊지를 못해. 남자가 오면은 또 떠져나가고 오면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언니가 버리든지 아니면 남자가 버리든지 언니가 버리든지 남자가 버리든지 언니가 버리든지 남자가 버리든지 그 일평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네. 네. 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좀 근다고 해서 저기 어리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40대 한 후반? 네. 그 정도로 보여요? 네. 긴 것만?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언니 42살에 결혼했어? 네. 42살에 결혼해서 채 5년도 못 살았어? 맞아요. 5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 네. 괜찮아요. 자식은 보이지도 않아요? 네, 없어요. 자식은 없고. 홀로 사는 인생이, 지금까지 홀로 사는 인생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억압당하는 생활을 못 하고,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저기, 하고, 또 그러는 반면에, 언니는 세상에 남자만 만나면 왜 남자들이 하나같이 다 또라이만 만나? 정신을 못 차는 남자들. 응? 일명 날라리라 그래야 되지? 일명 깡패라 그래야 되지? 일명 건달이라 그래야 되지? 남자만 만나면 아까 그랬지, 7살 때부터 남자는 숱해. 들어왔다. 숱해 들어왔는데, 이런 말에도 욕 안 할지 모르겠다, 언니가 나한테. 그냥 밤에 피는 야하. 매일매일 이 남자,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또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내 애인을 두고도, 다른 남자하고 자꾸 갈구를 한다 그래야 되지. 맞아요. 어? 왜 그렇게 갈구라고 살았어? 정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왜 그러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 언니도 모르게? 네. 그냥 술 한 잔 먹고, 언니 술, 언니 껌 많이 씹었죠? 껌 많이 씹었다는 소리가 뭔 말인지 알죠? 닭장 많이 다녔죠? 나이트 그래 많이 다녔죠? 어? 내 남자한테 거짓말 쳐놓고 어디 간다 해놓고 닭장 가는 게. 아니죠. 부러워서. 좋아서? 괴로워서. 괴로워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데 많이 다녔지. 근데 술 한 잔 먹으면은 아침 눈 뜨면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는 거야. 이거 어쩌면 좋아. 어? 아,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왜 그러냐면 언니가 인생에 낙을 가지고 살지 않고 세워라 세워라 되면 될 도로 되라 하고 살아버린 거야. 왜냐면 돈을 벌어서 어? 언니가 적금을 하고 살았더라면 이런 인생을 살지를 않았겠지. 근데 돈을 버는 버는 대로 언니는 다 뜯기거든. 어? 언니가 준다든지 뜯긴다든지 남자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내 동기한테 준다든지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언니 자신이 낙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맞아요. 그쵸? 네. 낙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언니가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어? 우리가 꽃피는 밤에 꽃피는 야가 돼버리는 거야. 어? 그러니까 밤에 나이트 가서 술 한 잔 한번 마시면 내가 술을 마셨는지 응? 뭐를 마셨는지 분간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분간을 못할 만큼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네. 근데 그래서 아까 내가 눈물이 난다고 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 인생을 내가 너무나 죽여버리고 살았던 인생이잖아. 사실 죽고 싶었죠. 죽고 싶어서 그래도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 다행이지만 언니 안 죽어요. 절대 언니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여요. 네. 어? 안 죽이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네. 이제 내가 언니 우리 집에 왜 왔는지, 이제 이것은 언니를 한번 너무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언니 혹시 장사하려고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집 온 거예요? 네. 가게? 네. 가게?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가게가 크지는 않아. 네. 크지는 않고, 가게가 조그만하게 비치는데, 네. 조그만하게. 네. 한 테이블 무슨 뭐야 이거 삼류 가게예요? 뭐 뭐야 가게가 이렇게 새 건물도 아니고 옛날 건물로 보여요. 맞아. 옛날 건물. 네. 옛날 건물인데 뭐 테이블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딱 네. 이렇게 동그라미 거 테이블 하나 둘 셋 만에 다섯 개. 뭐 네, 그 좀 만에 다섯 개다고. 네. 어? 그 조금만 해서 너 장사하려고 그래? 근데 장사하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웃기는 게 언니는 음식에 전혀 음식에서 사람 있잖아. 손냄새가 안 나요. 음식에 냄새가 안 나요. 그럼 언니는 음식을 못 한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음식을 못 한 사람이 무슨 음식 장사를 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이거 언니가 하려고 음식 장사를 가게를 얻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주려고 이게 얻은 거죠. 네. 근데 언니가
그냥 다른 사람이 음식 장사를 못하게 생겨서 언니가 어쩔 수 없이 맛들기 잡은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동생이에요? 네. 근데 동생이 3년 시절에 안 죽고 살아는 것만 다행이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죠. 재작년 수절에 남동생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남동생이 무척 몸 자체에 몸에서 고름이 나와라. 긴급한 대답 무조건 내내 하지 마. 성형 대답하지 말고 몸에서 고름이 나와라. 그리고 남동생이 몸이 탱탱 부어서 쭉 말랐다 그래야 되지. 그렇게 돼버려라. 3년 세월에는 남동생 저승에 안 간 것만도 고마워라. 한번 물어볼게. 언니 어디, 우리 같이 어디서 촛불 키웠었어? 제가요? 뭐 절? 아니 절했다가 키웠다든지 우리 좀 이런 데서 쭉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일을 했다든지 구슬 했다든지 예전에 어렸을 때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했어요? 그 구떡 턱턱이 당신 봤네. 그거 안 봤으면은 동생 진짜 보낼 뻔했네. 사자가 진을 치고 있었네. 동생 때문에 한 거죠? 동생이 안 좋다 그래서 그래서 동생이 안 좋다 그래서 동생 때문에 가기도 동생 때문에 막 울고 싶으면 크게 울어요. 동생 때문에 가기도 했는데 이건 다 언니가 이제 맞게 생겨버렸네. 치겠겠다. 근데 참 동생도 좀 언니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고생을 저렇게 했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저렇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까 싶네. 마음이 이 아픈 나도 이 악물고 피가 날 정도로 이거 악물고 사는데 얼마나 괴롭고 아팠으면 저렇게 마음이 돼버릴까. 남동생 술 좋아하죠? 네. 술 먹으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지금도 술을 먹고 나요? 언제까지 누나를 괴롭힐 생각이래? 한잔 하겠다. 가게에 운이 없는데 할 자신 있어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어떻게든 할 자신 있어요? 그러면은 언니가 솜씨 내가 아까 언니한테 전혀 음식 솜씨가 냄새가 안 난다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언니는 다른 주방을 만약에 주방장을 구해낸다는 소리거든. 언니가 할 수가 없거든. 맞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또 물어볼게. 새로 주방장을 하나 지금 어디서 수습을 하고 있죠? 근데 혹시 이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지리도 궁상 떨게 살지 않아요? 지지리 궁상 떤다는 소리는 지지리도 없게 산다는 거. 힘들게 사.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사주 자체가 우리처럼 무속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언니 가게다 데리고 쓴다. 이 사람이 깔끔하고 부지런하고 까탈스럽고 이 사람도 그리고 저기 뭐라 그러지? 우울증 플러스 불안증 있어요. 알아요? 아휴, 나 전 보기 싫어. 성의 없는 대답 내내 이제. 근데 이 사람 데려다 쓰면은 언니 가게가 더 안 될 텐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데리고 쓰면 언니 장사 안 돼요. 천합서도 언니가 아무리 좋은 고기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한다 치더라도 좋은 음식을 갖다 놓고 장사를 친다 하더라도 언니의 운도 지금 바닥이고 이 사람 운도 바닥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나한테 이상하게 이 사람도 있지 언니도 자식이 없게 보이지만 이 사람도 자식이 없게 보여요. 맞아요. 그쵸? 그렇다 이 사람이 성격이 되게 있죠. 길들여진 성격이 돼버렸어요. 어느 누구한테 남편한테 길들여졌나? 누구한테 길들여졌나? 그리고 자격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맞죠? 나는 이 사람하고 장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만두라고 얘기하기가. 아직 오픈 안 했죠? 이제
며칠 있다 해요. 며칠 있다가? 바로 해요. 근데 아까 내가 17살 때부터 남자를 만났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맨날 남자를 갈아치웠네 했죠. 그 세월이 벌써 작년에 재작년에 남자줄이 좀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그 전까지는 언니는 계속 그렇게 살았어. 언니가 결혼했어도 5년, 채 5년도 못 살았다 그랬지. 그 5년 전에도 그 채 못 살았다 언니는 그 짓을 하고 살았어. 긴급한 대답해. 남자 없이는 못 살아야 언니 사주가.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라야.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장사는 오래 못 할 것 같아요. 오래 못 할 것 같고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번에 남자가 들어오면 그나마 조금 3, 4년은 무난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 그래서 장사를 또 집어치우고 나 그냥 남자랑 동거사랑을 하란다. 언니는 이상하게 그냥 남자를 사귀면 언니는 무조건 동거생활이었어. 솔직히 긴가만 그런 적이 많죠. 그런 적이 많죠. 왜냐면 또 이 남자고 왜 언니 사주에 남자가 부딪히지를 못하거든. 밤에 피는 야는 맞아. 그런데 꽃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볼이 못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강한 꽃 향기에 볼이 죽으는 형국이 돼버린다고. 근데 어떻게 남자가 잘 될 일이 있어?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니까 남자라면 이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겹지도 않고 안 지겹지도 않죠. 그냥 내 습관적으로 그냥 이런 것 같다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한 가지 성격이 나랑 틀려요. 어떤 면이 틀리냐면 나는 악바리 같은 근성을 갖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 그렇지? 나는 몸이 아파서 악바리 같은 근성에 여기까지 올 수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누워 있었으면 나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막 주도 다니면서 뭐 그것도 운동이나 운동이고 산에서 산소 마시면 산소 맛있다고 하지. 난 뒤에서 산다 했단 말이야. 근데 언니는 있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재미난 일이 하나도 없고 뭘 내가 해야 되겠다. 악바리 같은 근성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의욕상실이라 그래야 되죠. 의욕상실에 그냥 오늘 사는 대로 내일 또 사는 대로 모레 사는 대로 그나마 지금 이 가게를 한다니까 엄마가 언니가 지금 막바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바지다 보니까 지금 언니는 다 끌어 써버리고 돈이란 곳은 하나도 지금 언니한테 갖고 있는 게 비춰지지가 않아.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악바리 같은 금성이 없으니까 돈은 또 뭘 재주도 없고 모은다 치더라도 아까 누구한테 뺏기버렸고 또 그런다고 치더라도 내가 그 돈을 갖다가 딱 내 주머니에다가 뭐 통장에다 넣거나 그런 성격도 못 되고 그쵸? 그래서 나는 그래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지만 장사가 그렇게 확 치워들지는 않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거. 장사 때문에 왔으니까요. 가게 때문에. 장사 때문에? 그거 지금은 돈이 워낙 없으니까 가게가 제일 문제죠. 저한테. 맞아요. 다른 거는 뭐 건강이고 뭐 둘째고. 건강은 언니 건강은 그나마 남동생 건강은 심각하게 안 좋아요. 맞아. 심각하게 안 좋아요. 정말로 맞아.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뭐 해도 그렇다 할 정도로 심각하게 안 좋아요. 그러나 언니는 뭐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언니 자신이 아까 어떻게 보면 좋으면 좋은 저게 내가 저 성격은 배워야 될 성격 같아. 조금 내려놓고 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나는 그러지를 못해. 나는 뭘 해야 되나 꼭 해야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복구하는 성격이 있는데 언니는 그렇지를 못해. 성격 자체가. 그러니 그냥 뭐 이런 말해서 나한테 모르겠다. 구독자 여러분이나 또 그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슨 보살이 저런 말을 해 할지 모르겠지만 언니는 밤에 피는 야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 17, 16살, 17살 그 무렵부터 언니는 남자를 수태 언니는 애인이 있으면서도 애인 내비두고 다른 남자랑 자고 살면서 또 다른 남자랑 자고 살면서 다른 남자랑 자고 살면서 그 세월에 작년 재작년까지 그런 세월을 살면서 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는 장사에 복이 없다 말을 하는 거야. 장사를 하다가 분명히 1, 2, 3, 4, 5개월 안에 안망에 있다면 언니가 안망에 있다면 남자가 분명히 치고 들어와요. 이럴 때 그냥 이 남자는 조심스럽게 한번 나한테 다시 내 전화번호 가져가서 한번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이런 저기 뭐냐 뭐냐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뭐 형부를 사랑하는 여자 뭐 그런 것도 많이 뭐 나왔더만 언니는 그렇게 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말 틀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 쪽에서는 일단 그 기가 이렇게 치고 들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쓴다면 그분은 어리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 뭐 장사 좀 될 수 있는 비방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그건 내가 전화로 네. 하신다면 일단 전화번호 좀 두고 가시고 네. 전화번호 두고 가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 전화를 해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지금 다른 거는 진짜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경제 사람이 요즘에 경제적인 그러니까 지금 언니한테 오니 네. 이제 지금 들어와서 아까 내가 네. 지금 들어와서 그나마 네. 이제 매달리는 게 이만큼 보인다. 네. 지금 들어와서 네. 어 그러니까 내가 비방은 가르쳐 줄 거라고. 네. 경제적인 게 제일 문제니까. 그렇지 지금... 돈 있었으면 장사 안 했어. 네. 또 남자 만나러 다녔지. 네. 지금 뭐 내일 죽는다 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사니까. 맞아요.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드릴게요.